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오늘 4일차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5일 동안 또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가 그치지 않고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 세종시에 있는 고복 저수지도 꽉 찼습니다. 만수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비가 이렇게 끊이지 않고 오면은 조만간 이제 비 피해가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 비가 그냥 저수지를 넘쳐 흘러서 이 다리도 조만간 잠기게 될 것 같습니다. 잠수기가 될 운명인 것 같습니다. 저수지 옆구리에서는 이렇게 빗물을 엄청나게 토해내고 있는데도 빗물이 계속 유입되니까 엄청난 경험이 들리고 있죠. 야, 완전 장마입니다. 장마. 엄청난 수량이 지금 넘쳐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가 끊이지 않고 내리고 있다 보니까 저수지가 완전히 100% 찼고 차고 넘치는 빗물은 계속 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소리입니다. 저수지는 물로 꽉 찼고 이 별장 동네는 가게들이 많죠. 그래서 불금의 날만 되면은 금토일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는 동네입니다. 전국구 식당도 많고 카페도 많습니다. 멋진 고복 저수지 주변에 오늘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차들도 조심조심 다니고 있습니다. 황토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점심시간인데도 식당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커피숍에도 벌써부터 와 있습니다. 이쪽 동네는 카페가 쪼르륵 몇 개 있어도 전부 거의 다 성업 중이죠. 여기는 카페촌입니다. 카페들이 세 군데 있는데 다 장사가 잘 됩니다. 여기도 카페죠. 고복 저수지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낭만. 그 낭만을 찾기 위해서 고복 저수지로 많이 주말이면 더 많이 놀러오죠. 여기는 세종시에 있는 고복 저수지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려서 저수지가 꽉 차 있습니다. 계곡에서 도랑물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는 벌써 배수관이 막혔나 붕괴사고가 있죠. 점점 아스팔트 길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수관에서 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막힌 것 같습니다. 물은 나오는데 배수관이 막혀서 지금 아스팔트가 무너지고 있죠. 물은 계속 흘러내리고 배수관 쪽으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배수관이 막혀서 물이 흐르지 않다 보니까 아스팔트 길이 무너지고 있죠. 연꽃밭은 아직까지는 괜찮죠. 그러나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고복저수지 상류 쪽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저수지 둘레길 약 8km 둘러봤는데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배출을 못해주다 보니까 아스팔트 길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비가 그치지 않고 새벽부터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고복 저수지도 이미 만수위 상황입니다. 이 작은 계곡에서도 평소에는 물이 내리지 않다가 오늘은 많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이구,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고복 저수지 물이 꽉 찼습니다. 지금 다리를 건널 때도 보니까 물이 95% 정도는 차서 조만간 잠길 것 같고 좌측 도로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호복저수지 상류 수영장 가기 전에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배수관이 받아주지 못하니까 아스팔트 길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호복저수지 주변에 비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기는 세종시 연서면 호복저수지 주변입니다. 물이 하천을 넘쳐서 콩밭까지 스며들었죠. 조만간 이제 논으로 물이 흘러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논도 물에 잠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쳐야지 비가 더 내린다면 논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리기 때문에 하천 주변의 밭이라든가 논 그리고 집들도 위험할 지경입니다. 진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물이 점점 불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물이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밭이 잠긴 것도 많고 둑을 넘는다면 논도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야, 여기도 보니까 하천 옆에 밭 일부는 잠겼죠? 밭이 반은 물에 잠겼습니다. 일부는 쓸려 내려가고, 이야, 밭이 반은 잠겼죠? 하천물이 엄청 불어났습니다. 아침 촬영할 때보다 훨씬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